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일단 반도체. 자, 저가 매수 가능한 그 옛날의 영광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 진정한 이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엄청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괜찮으나 잠깐 이 시장에 이 좀 겨울론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좀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상반기에 이 주가의 흐름을 내년 상반기는 충분히 다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가 매수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저가 매수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좀 봐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쪽으로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저는 이제 HPSP가 이제는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짝꿍댕이 패턴뿐만 아니라 자, 60일선을 뛰어넘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유일하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자, 동탄 신도시 자, 램프업에서 인한 자, 내년 생산의 2배 능력으로 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외형 성장까지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해외 메모리 투자 확대로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있고 자, 그러면 얼마 정도 실적 개선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올해 자, 2분기는 사실상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120억이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39%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3분기가 상당히 괜찮죠? 3분기를 보시게 되면 전분기 대비 114% 성장하는 250억에서 270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이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현재 자리는 매수 급소라고 보시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두 번째도 반도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자, 저점에서 제일 먼저 V자로 가파르게 60일선을 뚫어주는 종목을 먼저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랫동안의 약세 흐름과 SK하이닉스만이 나홀로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에 자, 이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이 좀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몇몇 종목들은 벌써부터 20일선, 60일선 V자 반등을 통해가지고 나홀로 은근슬쩍 이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원익 IPS D램 증설에 따른 하반기 실적 개선이 자, 제일 돋보일 수 있는데 자,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3분기 보이시죠? 3분기가 드디어 1분기, 2분기 적자, 자, 그리고 적자가 축소되고 드디어 3분기에 자, 100억에서 120억 사이의 흑자 전환을 대고 있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은 역시 60일선 돌파와 함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현재 자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전고점의 매물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자, 오늘 한번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에 자, 60일선 안착하는 캔들에서 양음량에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PSP, 원익 IPS, 반도체 네. 실적 테마로 말씀드렸는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호실적 기대감입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3분기. 네, 3분기. 네. 이 부분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저희가 최근에 종종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가 네. 올라오면 꼭 따라가야 되는 게 유리기판이고 네.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역시 좀 강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어미새가 새끼 인생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맞습니다. 둘이 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JNTC SKC, YC캠, 필 옵틱스 관련 주거든요. 네. 양봉의 흐름, 그러니까 시가보다 지금 튀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확실히 좀 시장 분위기보다도 혹시 강한 모습을 띄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은 JNTC입니다. JNT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2분기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모멘텀이 좋습니다. 전장용 3D 커버 클래스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함께 3년간 연평균 연평균 매년 8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유리기판 양산 라인 구축하고요.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소식과 함께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자, 모멘텀이 제일 크다고 좀 볼 수 있다 보니 자, 무엇보다도 이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이 이 전반적인 하락을 사이클을 보일 때 먼저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60일선 골드크로스와 함께 5일선을 따라가는 자, 현재 관리자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리자 패턴은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더라도 지금 현재
현재 JTC는 기간이 연일 좀 사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매매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당연히 SKC인데요. SKC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언제 저만큼 갔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한참 소개시켜 드릴 때만 해도 바닥에서 이제는 머리를 들고 있다라고 해서 22선 골드크로스 그리고 5일선을 따라가고 있는 관리자 패턴이 나오고 특히 62선 골드크로스를 냈을 때 이 자리에서는 매수의 관점이라고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은근슬쩍 13만 원짜리가 벌써부터 16만 원이 와 있네요. 역시 이 마켓나무 3부가 여러분들의 각 섹터의 주도 종목을 뽑아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좀 알토랑 같은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KC는요, 유리기판의 내년 상반기에 세계 최초 양산 전망을 통해가지고 현재 우상향의 V자를 내고 있고요. 현재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월화수에 5일선 패턴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5일선 받쳐놓고 밑에 수염 차트가 나올 때 계속 따라가시면서 매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토란 종목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반도체 하면 따라가는 앞서거니 뒷서거니 유리기판 관련주, 유리기판 관련주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섹터는 창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렇죠. 오래간만에 소개를 시켜준다는 의미에서 개별 호재에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 소식도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보시게 되면 이제 노벨문학상,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통해 가지고 관련주에 투자된 이 기업이 오늘 부각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컴퍼니 K인데요.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소식과 함께 전자책 기업 1등인 리디의 대주주로 좀 부각되다 보니 오늘 잘못보다도 오늘 장대 양봉과 함께 최대 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엇보다도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좀 투자한 데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 언제든지 재료가 가공될 수 있고 이슈만 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창투사 쪽의 종목들은 좀 널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컴퍼니 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또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하루 지나고 나면 또 갭상승의 음봉이 나오고 변동성이 위아래로 한 10% 가까이 나기 때문에 자, 이 장중에 매매를 모니터 앞에 앉아서 매매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여러분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수 있으니 자, 단기적 관점으로만 보되 이런 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투사의 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이 이자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 많은 또 투자가 좀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창투사 쪽이 제일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투자 금액이 좀 많이 큰 기업으로는 자, 미래에서의 투자, 자, 미래에서의 벤처 투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래에서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좀 많이 빠졌죠. 자, 연초 대비 자, 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보니 자, 저점에서 나오는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자, 쌍저점의 전 저점에서 터닝하는 자리에서 오늘 역망치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역망치 양봉은 양봉의 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중에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윗꼬리만큼 장중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날 윗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갭을 띄울 수 있습니다. 단 종가 기준에서 양봉으로 맞춰야지 시초가 들어갔던 물량이 안 빠지고 자, 이 관리가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22선 돌파를 했을 때만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보고 그 다음날 월요일장에 62선 뚫어줬을 때 여러분들이 장중에 관심 가져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자, 미래에서의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에서 꼭 캔들을 확인하고 진입 여부를 따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은 이 왼쪽 상단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상위의 흐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권. 근데 딱 그렇죠. 보면은 오늘 뭐 삼성전자 1.5% 강세 보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오늘 괜찮네라는 느낌이 있고 바로 옆으로 가면 이제 코스닥의 알테오젤이 면적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 파트너님이 알테오젤 집중하세요. 되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저 이 방송 오늘까지는 이제 20번 그 이야기 드리고 20번이고요. 비공식적으로 다른 또 방송 나가가지고 70
79번 예, 이야기했습니다. 80여 회. 예, 예. 오늘까지는 80번이고요. 네. 올해 들어가지고 이만큼 또 많이 드렸던 저 우리나라에서 좀 전문가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 상에서도 제 또 바이오로 들고 왔다. 뭐 4개월 내내 바이오다. 저 사람 정 원장 하면 바이오만 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는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바이오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그러면 오늘 굳이 이런 날에 항공도 있고 건설기계 그리고 제약 그리고 금융도 있는데 바이오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도주의 개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알테오젠을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제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언제는 안 비쌌냐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진입하자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해도 대부분이 과거의 단가를 알기 때문에 참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좀 덜 올라간 거, 안 올라간 거, 그리고 저평가된 거. 여러분들 저평가하고 왜 저평가되고 왜 안 올라가고 가격 메리트 있는 줄 아세요? 안 좋아서. 파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우상향에 신고가의 우상향에 주도주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좋아서 많이 사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기본 본질적인 이유를 알고 접근하셔야지 신고가 패턴을 알 수 있고 현재 주도주로 만들 수 있는 신고가 패턴의 우리나라의 종목들은 대부분이 글로벌화 돼 있어야 됩니다. 국내는 아닙니다. 자, 알테오젠입니다. 자, 말 그대로 피아 주사의 주사 변경 플랫폼 추가 기술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이 장중에 바디가 없는 걸 보게 되면 연일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로 연일 사고 있는데 개인들은 무서워서 못 사요. 왜요? 예, 옛날 가격을 알고 있어서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동일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요. 지금 코스닥의 알테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대 상맥이 신고가의 흐름의 우상향 패턴입니다. 올해 초만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일 상승을 하다 보니 관련 종목들이 연일 상승이 납니다. 이것이 주도업종과 주도주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왜 드리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시면요. 시장을 현황 파악을 하고 주도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요 뒤에 보시게 되면요. 전광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그리고 주도하는 종목 여러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발굴하시는가요? 밑에 촘촘하게 관리 종목 관심 종목들 넣어가지고 보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뒤떨어집니다. 현재 주식은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누가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고 그 활용에 따라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할 때 수익이 많이 틀려집니다. 밑에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현재 보이는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업종이 강하고 어떤 종목들이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골드크로스를 만들어서 정배열 초입 그리고 우상향 패턴으로 주도주가 만들어졌는지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쉽고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매일같이 주도주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마키나우 3부는 여러분들을 주도주 종목을 집중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방송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더 보태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전략도 활용해 보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